안녕하세요. 한지 가든 운영자 신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어머니께서 따놓으신 치자를 이용해서 한지를 염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이를 염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선염법이 있고요. 그리고 후염법이 있습니다. 선염법은 종이 원료를 물들여서 종이를 떠내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후염법은 만들어 놓은 종이에 붓으로 염액을 발라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염색한 종이를 만들기 전에 종이 원료를 잘게 찢어서 통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 끓은 염액을 고운 채로 걸러서 따라주세요.
후연법으로 종이를 염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이를 계속 포개 놓습니다. 종이를 포개면서 종이를 포개서 염액을 발라주세요.